여러분, 그, 저, 그, 앞 시간에, 그, 풀었던, 첫 시간에 맨 마지막에 풀었던 234페이지 문제 한번 다시 보자, 그제? 자, 여러분, 그, 234페이지. 몇 페이지? 234페이지 문제 1번인데, 아까 제가, 여러분 1번 그지? 그, 옳은 것인데, 1번 소유자는, 무슨 자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 비용과,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맞다. 1번 정답이다.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되냐면, 비용에 동그라미 한다. 어디에 동그라미 한다? 비용. 자, 그러면 소유자는 끊고 또 어디 끊냐면은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고 줄친다. 무슨적 청구권? 1번적.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를 청구하는 거다.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번이 맞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뭐를 청구하는 거?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디에다 줄쳤노? 1번. 아니,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 청구할 수 없다. 비용은 무슨 도로? 별도로 청구. 행위를 청구하는 거고, 만약에 비용 청구는 무슨 도로, 별도로 청구하고, 세 번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비용 부담. 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하는 게 판례. 그렇게 해석한다.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거지. 거의 뭐,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불법원인 급여한 사람은 주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어가 중요하죠. 나중에 판례할 때도 주어가 중요하다. 소유자는 누가 가지고 있던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특별 성격이니 뭘지라도, 선의일지라도. 그지? 그 다음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행위와 행위의 원인과 함께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맞죠? 예. 현재 계속되고 있는 행위의 방해 원인과 방해 제거의 뭐 결과. 이건 틀린 거왜 틀렸노? 방해 제거의 결과. 그것 때문에 틀렸다. 주어.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반드시 무슨지 중에 있어야 된다. ing. 이미 끝났다. 방해 제거 내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결과 제거는 뭐, 이후지. 끝났을 때. 그래서 4번도 틀린다. 1번이 의외로 어려운 거다. 국어적으로. 잘안 보이게 막 뒤바꿔 놔가지고. 맞습니까? 예. 1번 맞고 2번 X, 3번 뭐? X, 그지? 4번도 X. 4번은 왜 틀렸냐면 아까 방해 결과의 제거. 그것 때문에 틀렸고. 5번. 발생한 후 소유권을 상실하면은 청구권도 어떻게 한다? 상실.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렇게 풀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1번. 이 맞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 다음에 이제 등기로 들어가는데, 그지? 어디로 들어간다? 등기. 그럼 여러분 등기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252페이지 한번 봅니다. 몇 페이지?
252페이지. 물권 변동 틀린 것. 상속에 의하여 하면 아버지가 사망하면 언제? 즉시 이전한다. 맞죠? 예. 뭐 모든 권리 이전합니다. 점유권도 이전하고. 그다음에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끊고. 자, 불법 말소되면 살아 있다. 뭐 했다? 살아 있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고. 그렇지? 그다음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자, 근데 아직 건물 안 지었는데 보존 등기했다. 무효. 근데 나중에 다 지었다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완성하기 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핵심 단어는 뭐? 완성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 4번,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자, 다시 합니다. 주어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전부 말소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와. 그냥 아까처럼 이것도 어렵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까 앞에 문제도 방해 제거 비용과 방해 예방의 비용 청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는 비용이 아니고 뭐 행위지. 비용은 무슨 또로? 별도로지. 그치?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방해 제거는 무슨지? ING 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말소 등기와 진정명, 그 세 개 방해 제거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금 더 하면은 공유물인데, 갑을병 보존행위는 어떤 놈? 보존행위는 각자지. 그럼 이 보존행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자? 각자. 물권적 청구권 중에 하나, 아까 뭐 무슨 등기? 오, 각자.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1인이 보존행위로서 맞춰진 제3자 명의 전부 말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요 보존행위로서 보존행위 대표적인 게 무슨 적청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부동산에 관해 적법 위헌 등기를 하여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 점유는 취득시효가 기초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그냥 뭐 참고적으로 보고. 어쨌든 4번은 요거 보존행위 하면은 무슨 적청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대표적인 건 뭐? 말소 등기, 진정명의 회복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분 5번에는 어디가 경우까지가 중요하다. 부동산에 가 천천히 한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위헌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 자,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뭐 점유하는 경우. 그럼 이거는 내꺼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뭐 내꺼 내가 점유하고 있다. 무슨 시효 없다? 취득 시효 없다. 그렇지. 그런 거지. 되겠습니까? 예, 어렵다, 이거. 그냥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로 가서, 그지? 여러분, 이제 뭐부터 가냐면, 무슨 생략? 중간 생략부터 가는데, 중간 생략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이건 중간 생략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됐습니까? 다시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미등긴 채로 누구? 병에게 다시 매매해가지고 누구? 병이 누구에게? 갑에게 직접 건너뛰고 등기 청구하는 거. 이걸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럼 원칙은 이렇게 직접 하면 안 되고, 병은 을을 뭐하여? 갑에게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갑에서 병에게 직접 등기 하는 거, 갑에서 병에게 직접 거꾸로 병이 누구에게? 갑에게 직접 청구해가지고 갑에서 병에게 직접 등기되는 거, 이걸 무슨 생략? 중간 생략이라 하는데, 자, 이런 중간 생략 원칙 금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칙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규정. 그래서 만약에 금지하는데 금지해갖고 적발됐다. 과징금, 벌가금, 물고. 다시 뭐? 과징금, 벌가금, 물고. 어? 하지만 제재, 국가로부터 제재는 받지만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만약에 중간 생략된 게 적발됐다. 아까 과징금, 벌금, 국가로부터 제재받고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만약에 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하고. 근데 요 3자 합의, 갑을병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무슨 점?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요 3자 합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갑은 누구하고 계약했다? 빨리? 을.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아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나중에 직접 등기 청구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이의제기하지 않고, 뭐 제기하지 않고, 이의제기 협조하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전제조건이 3자 합의와 함께 갑은 을과의 관계가 깨끗이 끝났을 때, 중간자의 관계가 깨끗이 끝났을 때 갑이 병에게 뭐 하겠다? 협조하겠다. 그럼 만약에 3자 합의 후에 갑과 을 사이에 요 부동산 대금을 정액하기로 합의했단 말이니, 뭐 하기로? 정액. 그러면 병이 합의를 가지고 직접 청구하더라도 아직 갑은 누구로부터? 을로부터의 관계가 아까 정액 대금을 받지 못했다. 아직까지 깨끗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협력을 무슨 절? 거절. 그걸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직접 하고, 그럼 병이 갑에게 직접 하더라도 갑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아까 을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끝나지 않았다. 갑은 무슨 절? 거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3자 합의가 있고, 됐습니까? 합의가 있다더라도 중간자의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병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을의 등기 청구는, 완료되기 전에는 중간자 을의 등기 청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다. 잘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거. 중간자의 등기 청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3자 합의 후에 만약에 을이 갑에게 하면은 갑은 합의보다도 누구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을. 그렇지. 그런가. 끝. 그러나 무슨 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한 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한 개 냅니다.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근데 무슨 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자의 등기, 합의가 있다더라도 중간자의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단지 행정청으로 제재는 받아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러면 항상 이 갑이 병에게 이의제기하지 않고 협력한 합의와 두 개. 합의와 을과의 관계가 뭐? 끝. 끝. 근데 합의가 또 아직 을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다. 그 무슨 절? 거절. 그렇지. 그런 것만 잘 챙겨주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을 법적 지위로 갑니다. 무슨 등기? 미등기 매수인을 법적 지위로 가는데, 아니요. 등기 청구권. 죄송합니다.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으로. 등기 청구권은 우리 책에 없는데, 그죠?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여러분, 등기 청구권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죠? 갑의 집을 누가? 을과 함께 팔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다고.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지? 그럼 요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라고 그러고, 요건 등기 무슨 자? 권리자.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손잡고 등기하러 갑시다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하러 갑시다 그러지만 때로는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5월달에 매매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 나오는데 안 가져가고 있다. 그럴 때는 매도인이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뭐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그게 서로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등기 청구권에는 두 가지로 나온다. 무슨적과 채권적과 물권적 이렇게. 채권적은 우리나라 형식주의를 취하잖아요. 아직까지 뭐 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행사하는 등기청권을 무슨 적? 채권적. 우리나라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등기가 돼야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잔금 줬다 등기청권이 발생한다. 아직 권리 취득했습니까?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가 돼야 권리를 그러면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다시 뭐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다시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전부 다 무슨 자? 채권자. 그러면 법률에 의한 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자도 언제 저당권을 취득? 등기돼야 되죠. 그러면 저당권 취득할 때 설정시 하면 물권적 채권자. 채권자.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법률에 의한 등기청구권 매수인 취득시 설정시 다시 뭐 매수인 취득시 설정시는 전부 다 무슨 자? 채권자. 다시 법률행위 매수인 취득시 설정시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전부 다 무슨 자? 채권자. 그래서 여기에서 채권적은 등기가 돼야 권리를 취득한다고. 그럼 등기가 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전부 다 무슨 자? 채권자.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건 본등기도 아까죠. 가등기 그 자체만 어떤 효력 발생 안 하죠. 근데 무슨 등기가 되면 본등기가 되면 권리를 효력이 발생하죠. 소급해서 그지? 그 이유권은 소멸하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본등기 청구권도 요즘 요 1번 2번은 종전 요즘 잘 나오는 거 5번 7번 6번이 빠졌네. 6번 어디 도망갔네. 어? 5번 무슨 등기? 본등기 환매 됐습니까? 무슨 등기? 본등기 환매로 인한 등기청권 요 5, 7, 8 요 세 개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에 요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권 요거는 무슨 자? 채권자. 그 다음에 이런 채권적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된다.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한다? 10년. 근데 원칙은 이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거 꼭 기억. 자, 그 다음에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권리를 뭐 취득한 후 행사하는 법률 규정에 한 등기 청구권. 이거 이거는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요거 뭐 말소 여러분 무효 취소됐다 등 갑에게 언제 복귀 즉시 그럼 갑이 소유자죠. 갑은 사후에 행사하는 것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고. 그래서 뭐 말소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 4개 다시 뭐 말소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하고 현재 소유자의 말소 청구는 무슨 적이다 물권적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등기청구권은 몇 개로 나온다? 두 개. 무슨적과 채권적과 물권적. 채권적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 빨리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요 세 개. 다시 뭐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잘 내는 거. 본등기 환매. 그다음 종전의 소유자 말소청구. 그다음 현재 소유자 말소청구는 물권적이다. 이건 등기법 시간에 많이 쓸 건데. 그 다음 물권적 청구는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무슨 명예회복, 진정. 집에서 계속 해야 된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등기? 미등기 매수인, 그지? 그럼 오늘 한 거 제목, 요 큰 요 제목 한번 대봐라, 요 큰 제목. 아니 오늘 첫 시간부터 한 거.
조건. 조건 기한인 거지. 그럼 조건에는 더하기 빼기, 정불모 정기후, 그 다음에 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그지? 단독행위 못 붙인다. 근데 예외 붙이는 건 거,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증 붙일 수 있다. 그 다음 조건,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그럼 승치, 불승치. 특히 승치어제. 방해했다. 승치된 거로 본다. 방해한 즉시 승치된 거로 본다. OX, X. 방해가 없었더라면 승치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거, 그치?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 효력.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 예외 채권이 우선하는 거. 무슨 땅? 만 땅. 특별법,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주택 상가나 대항 요건 갖추면 물권처럼 취급해서 후에 승립한 물권자보다 무슨 자? 먼저. 그치? 그런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지었다. 을에게 토지 반환 건물 철거 나가달라 된다,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을이 미등기채로 병에게 팔았다. 병에게도 역시 토지 반환 건물 철거 나가달라 된다, 된다? 안 된다. 근데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는 토지 반환 건물 철거 안 되고 임차인에게는 뭐 대금만 그런 거 기억한다. 자꾸 그 불확실해도 그걸 기억해야 된다, 안 보고. 자꾸 오늘. 그지?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문제를 가지고 아까 물권적 청구는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비용 청구 넘어 OX, X. 그지? 그거 아까 문제 풀었을 때.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청구권.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은 두 개. 채권적과 물권적. 그럼 우리가 보통 권리 취득하기 전에 하는 것, 채권적인 대표적인 거,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그 다음 본등기, 환매, 그 다음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 그 다음 물권적은 이미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무슨 명예회복, 진정명예회복, 현재 소유자의 말소 청구. 오케이. 그게 돼 있어야 된다. 그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인데, 무슨 등기? 미등기 매수. 그럼 뭐 간단하게 요거 갑이 을에게 잔금 지불 후 미등기인 채로 인도받아.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하다. 인도받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럼 자, 정당한 점유자. 무슨 점유자?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럼 법률상 누가 소유자? 빨리. 갑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 할수 없다. 그거 잘 낸다. 갑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하면 OX, X. 왜? 을은 어떤 점유자? 정당한 점유자. 그래서,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돌려달라 할수 없다. 그치? 요거. 법률상은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 자기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잔금까지 지불했다면 처분권 취득했다. 그러면 소유권은 있다 없다? 처분권은 취득했지만 소유권 없고. 그 소유자라 아니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떤 점유자니까? 정당한 점유자.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요 무슨 금까지 지불했다면 잔금 하면은 무슨 청구권이 발생한다?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은 아까 아직까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서 등기가 되기 전에는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무슨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지? 그런 거. 몇 년? 10년. 그러면 점유하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과실수칙은 무조건 저번에 했죠. 점유자는, 정당한 점유자는 무슨 수칙권이 있다? 과실수칙권이 있다. 그럼 아까 요 등기청구권 10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하러 안 하고 있으면 몇 년? 10년. 등기청구권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럼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 그럼 갑의 채권자가 됐습니까? 강제집행한다고 우리 가지고 있는 물건에 하더라도 직소리할 수 없다. 그거, 요거. 이의 제기 못한다. 요까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는 미등기 매수인 법적 지위 나왔다 싶다. 요 나무 요거 기억하고 요거 이제 다섯 개 가지고 한 개 다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내용에서 틀린 거 요 나온다고. 네?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그 다음에 그죠? 그 어디를 한번 보냐 하면 266페이지 한번 보자. 몇 페이지? 266.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자, 중간 생략 판례 태도와 다른 거. 자, 1번 맞다. 핵심 단어. 전원의 합의. 항상 읽으면서 쭉 읽지 말고 핵심 단어 다 빨리 봐야 된다. 그 다음 2번 빨리 읽어라. 셋째 줄 당사자의 중간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즉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에 합의가 없다면 뭐하여 대위에서 어? 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모하여 대위하여 전 매도인의 등기명의 매도인 앞으로 이전 등기 구할 수 있을지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예. 그 다음 4번 합의는 주어. 항상 빨리 읽을 때 주어부터 눈에 차는다. 뭐는? 합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의미한다. OX. X. 합의는 아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아까 중간자와의 끝나면은 뭐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조하겠다 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5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 생략 됐다. 뭐 없이 합의 없이 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렇게 문제 푼다. 문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268 갑니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중간생략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이 될 수 없고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이거 좀 있자면 멸실등기, 표시등기, 무효등기 유용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 무슨요? 유효. 이유.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물건은 다시 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물건은 꼭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합의와 등기만 있으면 다시 뭐 합의와 등기만 있으면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한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집에 안 들어가도 뭐 있고 합의 플러스 뭐 하면 등기 그렇지. 고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4번. 건물 양수인이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뭐로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다 이거. 현 시점에서 실체한 게 포함하면. 그 다음. 그 다음에. 중간 생략 합의는 한 최초 매도인은 다시 뭐 누구 매도인은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이 미지급을 들어 아까 있죠 3자 합의가 있다더라도 아직 중간자가 돈 제대로 안 받았거나 안가 올려 받기로 했는데 아직 올린 걸 못 받았을 때는 무슨 절 거절 그치 최종 매수인 이전 업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어디에 있냐면 그 268페이지 메뉴에 있죠. 그거 잘 낸다. 268페이지 메뉴에 있죠. 그거 잘 낸다고. 자, 그 다음에 뭐의 불일치? 등기의 불일치 갑니다. 뭐의 불일치? 등기의 불일치 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원래는 민법 시간에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등기법 시간에 워낙 이게 등기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하죠. 등기법 선생님도 시간이 쪼들리니까. 그럼 요 중요하다, 요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뭐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요걸 뭐라고 하냐면, 매매를 등기 원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매매를 무슨 원인? 등기 원인. 그래서 등기 원인 하면 뭐? 매매. 등기 원인 1 하면 뭐? 계약 체결한 날. 등기 원인 정서 하면 뭐? 매매 계약서. 요세개 기본. 꼭 기억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뭐? 매매가 등기 원인.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등기 원인일 하면 뭐? 계약 체결한 날. 등기 원인 정서 하면 뭐? 매매 계약서. 요거 뭐? 소유권 이전, 이걸 뭐? 등기 목적, 등기 종류, 권리의 종류.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죠? 등기부는 1번 갑 소유자, 2번 을 소유자, 그럼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지. 갑이 을에게 무슨 권이 이전됐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지. 그래서 등기부는 어느 것만 정확하면 되냐면은 이 권리자와 등기의 종류, 권리의 종류가 이전됐다. 하는 것만 정확하게 공시되면 무슨 자와 권리자와 목적 다시 뭐 권리자와 목적만 정확하게 공시만 되면 되고 이 원래는 이 이전할 때 이게 뭐다 매매였는데 이거를 뭐로 정여로 소유권 이전했다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취득시효로 소유권 이전했다 이 원인은 어떤 게 있나 원인 아까 원인은 매매를 했잖아요. 이 매매를 뭐, 정여, 교환, 신탁, 취득시효, 뭘 하더라도 달리 기재해도, 어떻게 기재해도? 달리 기재해도, 요, 아까, 권리 목적, 등기 목적과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과 권리자만 뭐 하면은, 일치하면은, 뭐가 불일치해도,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굉장히 잘 출제한다, 요거. 핵심 단어, 등기 원인. 이 불일치에도 그 등기는 유효무효? 유효. 그래서 제목 있잖아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다시 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한 등기. 그대로 뭐다? 유효. 다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한 등기.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잘 나온다. 매매를 뭐로 기재해도 관계없다? 정여, 교환, 신탁.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까 요거 갑이 을에게 권리자와 등기 종류, 등기 목적, 권리의 종류 요것만 뭐 하면은 일치하면 근데 소유권을 저당권으로 기재하면 그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렇지. 그래서 요거 여기에서 핵심 단어 등기 원인 다시 뭐 등기 꼭 기억한다 이 대표적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할때 매매를 뭐 등기 원인 소유권 이전을 뭐 등기 목적 그럼 매매를 정여로 기재하거나 매매를 교환으로 기재해도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소유권 이전 목적만 뭐 하면은 일치하면은. 요거는 이제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다. 등기 원인 하면 뭐? 매매, 등기 원인 1. 등기 원인 1. 계약 체결한 날. 계약일, 계약 체결한 날. 이걸 다른 말로 법률행위일. 이렇게도 표현한다. 무슨 행위 1? 법률행위 1. 다시 등기원인 등기원인 1. 매매계약 1. 매매계약 체결한 날. 뭐
법률행위 1, 법률행위 한 날. 그럼 등기원인 증서, 매매계약서.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등기의 대기본 원칙.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위조 문서에 등기도. 자,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모롭게도,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 다음에 갑건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서류 뭐?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고. 그럼 등기 유효 무효? 무효지. 근데 을이 사후에, 자, 사후에 뭐를 지급했다? 대금을 지급했다 하면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걸 일명 뭐로 묻지 마세요.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현 시점에서 실체와 뭐하거나 부합하거나 일치하면 그대로 마다 유효. 요거다. 다시 서류를 위조해갖고 등기했다 일치한다 그대로 마다 유효. 서류를 위조해갖고 등기했다 무효. 사후에 대금을 뭐했다? 지불했다 그대로 마다 유효.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원래는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중간 생략 등기가 됐습니까? 3자 합의하여 이루어진 합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져도 그대로 마다 유효. 뭐로 묻지 마세요. 과거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효 등기의 유용. 무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 근데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의 유용과 표시에 관한 무효 등기, 멸실 등기, 무효 등기의 유용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의 유용은 요거. 얘를 기억해. 예. 용어다, 용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1번 갑 저당권인데, 자, 4월 10일 날 동갑했습니다. 완불함. 며칠? 4월 10일 완불함. 동갑했습니다. 해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지. 근데 말소 등기는 방위제건데 말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10월 1일 날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4월 달에 말소 등기 안 한 거 있잖아요. 그대로 씁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 상란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오케이 했다.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허용하는데 비소급표. 언제 이걸 요 비소급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유용에 관한 뭐에 관한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부터.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부터. 그걸 뭐 비소급표 하고. 근데 만약에 자기 혼자만 있거나 끝순이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2번 병 저당권이 있다면 1번이 소멸하면 2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 그렇지. 근데 유용하게 되면 순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효등기 유용하면 요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원칙 어떻게 한다? 다시 허용한다. 원칙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언제부터? 합의가 있은 때부터. 그때부터. 비소급표. 근데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근데 요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 유용. 멸실등기 무효등기 유용이라 하는데요. 등기법, 민법 막 낸다. 자, 요 건물 헐었다. 전부 헐었습니다. 전부 헐었다. 전부 헐었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하고 폐쇄한다. 별도로 보관한다는 거지. 새로 신축. 새로운 보존 등기. 무슨은? 새로운 보존 등기.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헐었다. 무슨 등기 하지 않고? 한 곳 나눴다가 똑같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었습니까?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시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에 멸실 등기하는 거 그대로 쓰는 거를 이걸 표시에 관한 무효 등기 표시라는 무효 등기 유용 표시라는 무효 등기 유용 멸실 등기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하면서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무효 등기 유용하면 요 권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의 유효는 원칙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소급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 예, 왜 이 하고 나서 이거 요건 이 제가 요 딱 했고 요 완전히 여러분 딱 머릿속에 들 나중 요거 돼야 이제 다음에 문제 풀이가 업그레이드 시키면 70점 받을 수 있다. 자신 알잖아. 자신이 약간 무슨 빵한지. 남한테는 띨빵도 할 필요 없잖아요. 많잖아요. 남한테는 나 항상 뭐 해? 그렇지. 똑똑해 하고. 근데 그런 사람도 약간 부족해도 할 수 있대요. 여기 거 꼭 해야 된대. 학원에서 막 이 프린트 하면 싫어한다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이거 하기 프린트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꼭 어떻게 뭐 시키려고? 합격시키려고. 진짜. 이 만드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또 글씨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빨간 거로 했다고 빨간 거 다 지웠는데 아직 빨간 거 살아있네. 빨간 거 해보니까 빨간 거는 쓰면 안 되더라고.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것도 뭐 가끔씩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등기? 가등기. 가등기. 이 제목 딱 좋잖아. 제목 딱 제목을 외워요. 제목. 무슨 등기? 가등기. 가등기. 그럼 또 친절하게 책 밑에 페이지까지 다 적어놨잖아요. 집에 가서 궁금하면 또 책도 안 보고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우리 책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등기? 가등기. 근데 여러분 가등기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리 책 안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등기?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여러분 그죠? 민법에도 내고 등기법에도 꼭 낸다. 어떻게 낸다? 꼭 내는데 가등기 내용 굉장히 많거든. 가등기는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가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다. 그럼 만약에 가등기 된 상태에서 여러분 뭐 무효인 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말소 청구 못한다고.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어떤 효력도 없다.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본등기. 그래서 본등기 전의 가등기는 주어 어떤 효력, 실체법상 법적 효력을 실체법상 효력은 전혀 없고 추정력도 없다. 요거 잘 나온다. 무슨 역도 없다? 추정력도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죠? 요거 이제 1번 갑, 2번 을, 가등기, 4월 1일, 3번 병. 그럼 가등기 누가 병은 누구한테 이전 받았다? 갑으로부터 이전 받았단 말이지. 됐습니까? 5월 1일, 4번 정, 7월 1일. 됐습니까? 그 다음 이 갑구고 얼구에 1번 저당권 2월 1일, 5번 2번 저당권 5월 1일, 정이 또 집 사고 난 뒤에 3번 저당권 7월 2일 이렇게 했다고. 자, 근데 이제 12월 10일 날 본등기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무슨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여기 본등기 했다고 하면은 여기 무조건 말소한다. 그럼 갑부만 말소하는 게 아니라 갑이 을구에 한 거 아니 병과 정이 어디에 해놓은 거? 을구에. 병이 저당권 설정했잖아. 5월 1일 날. 정이 저당권 설정해줬잖아. 다른 사람한테 7월 2일 날. 맞습니까? 요거는 누가 설정한 거고 병. 요거는 정이 다른 사람한테 해준 거잖아요.
요 갑과 병과 정만 말소하는 갑과에만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을구의 것도 말소한다고. 실을 말린다고. 병과 정은 아예 소유자가 된 적이 없다. 실을 말린다고. 가등기가, 가등기는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면 별 볼 일 없지만 본등기가 되면 폭발적 힘을 발휘하면서 뭐를 말린다? 실을 말린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 뭘 나오냐면은 본등기가 되었을 때 순위 하면 가등기 시로 소급. 물권 변동 요 12월 10일 본등기 한 때 실체법상 효력. 효력 뭐한대? 본등기 한때 됐습니까? 소유권 취득 시기 뭐한때? 본등기 한때. 요거 묻는지 순위 묻는지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민법은 주로 쉬운 거 요거 두 개 나온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본등기가 되면 자 핵심 단어 주어 뭐 순위는 다시 뭐 순위는 언제 가등기 순위. 근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한때 12월 10일 본등기 한때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다음 되겠습니까? 요 민법은 요 두 개 가지고 낸다. 요거 본등기가 되기 전에는 어떤 효력도 없고 무슨 역도 없다. 추정력도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가등기 여러분 등기법에 나온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와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가등기 할 수 있는 등기부에서 어디에서? 등기부에서. 어디, 핵심 단어 한번 찾아봐라. 권리 변동을 발생. 그러면 갑과 을구에 무슨 구와? 갑과 표제부에는 가등기라는 게 없다. 하는 무슨 권을 보존하려 할 때? 청구권 보존하려 할 때. 그러면 가등기 할 수 있는 건 소유권, 지상권 됐습니까? 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어? 저당권 딱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도 가등기 할 수 있고 권리질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다. 그럼 그거 하고 요거 요 시정 가등기 할 수 있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2번 무슨 정? 시정.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지 않네. 시정.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권리. 그럼 거꾸로 해봐라. 거꾸로. 종기부와 해제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없다. 그 다음 청구권에서 장래가 확정된 건 있대. 근데 여러분 아까 등기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란 말 붙었지만 무슨 등기 없다? 가등기 없.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그건 배웠죠. 등기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무엇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한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한다 이래 안 나온다고. 물권적 청구권은 아까 대표적인 거. 그렇지. 말소와 진정명의 회복 그거 나온다고. 가등기 못한다 이게. 그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 못한다 이거 다 알거든. 근데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 못한다 이래 안 논다고. 물권적 청구권 대표적인 거 등기 중에 물권적 청구권 빨리 말소와 진정명의 회복의 가등기라는 건 없다. 그럼 자 거꾸로 가등기 못하는 것 대라. 금방 두 개 말소 등기와 진정명의 회복과 그 다음 또 어느 거 아까 어느 거 어? 시정 반대 종기부와 해제조건부. 그 다음에 뭐? 또.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건 없다.
처음 소유권을 보존의 가등기라는 건 없다고. 기본적으로 낸 게 소유권 보존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한다 이래 나오거든. 근데 그건 옛날에 나온 거고 지금은 소유권 보존은 지금도 나오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안 나오고 아까 무슨 등기? 말소 등기와 진정명의 회복, 그 다음에 해제 조건부, 종기부,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무슨 제한? 처분 제한. 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의 가등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까지만 딱 하면 중개사에서 끝나는 거지. 가등기 할 수 없는 것 대라. 물권적 청구권의 가등기는 말소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보존, 그 다음 종기부, 해제 조건부, 그 다음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은 어떤 걸 처분 제한이라노? 가로해가지고 줄 땡겨가지고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의 가등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자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다. 또 가등기는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는 말이지. 아까 청구권이 발생하면은 아까 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아까 뭐 가등기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란 말 붙었지만 가등기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럼 가등기 이전할 수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 청구권.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잘 낸다. 요거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요즘 잘 내는 거 4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등기. 가등기는 아까 저 민법은 아까 딱 두 개 기본 내는 거. 아까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했을 때 빨리 본등기 순위 가등기 시. 아까 순위 뭐 가등기 시 순위 또는 가등기 시로 소급. 그다음 물권 변동은 뭐 한때 본등기 한때 12월 12일 요거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두 개만 잘하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